일교차가 큰 요즘 알레르기 비염을 호소하는 환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참 고통스러울 텐데요. 증상을 줄이는 방법, 한태영 기자가 전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참다 못해 병원을 찾은 문원지 씨는 최근 찬바람이 불면서 재채기도 심해지고 콧물이 더 난다고 합니다. 코가 이렇게 좀 간지럽다거나 그래서 이제 콧물이 좀 나고 그러다가 재채기 나고 재채기가 한번 나면 좀 많이 났었어요. 먼지와 꽃가루, 진드기, 동물의 털 등이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지만 기온이 내려가면서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나 최근 병원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년 중 9월에 알레르기 비염이 가장 많고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몸이 차갑거나 추울 때 비염이 심해지니까 몸을 따뜻하게 체온을 잘 유지하고 또 밖에 나갈 때 아무래도 마스크를 써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방에서는 마른 수건으로 몸을 따뜻하게 비벼주거나 하체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이 증상 완화의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코 주위의 영양행위라는 혈자리를 가볍게 지압을 한 1-20회 정도 해주시고요. 또 콧잔등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약 한 20회 정도 비벼서 문질러 주시면은 코의 혈류순환이 좋아지면서 코막힘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환절기에는 코의 온도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알레르기 비염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